고린도전서 5장 3절 다 같이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들의 본이되라. 아멘. 약물들의 본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꼭 지도자들만 가지고 말한 건 아니에요. 모든 물론 지도자들도 약물의 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들도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돼야 되고 또 그 같이 믿었던 그 아내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앞에서 또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가운데서 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인물만 가지고 지금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산에서나 들에서나 강에서나 회의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할 때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나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광야의 소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수 있는 방한칸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 노숙자들은 방한칸 없어갖고 신문지 하나 덮어 쓰고 자고 마분지 하나 덮어 쓰고 자고 얼마나 불쌍해요? 또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다가 굶고 있는 사람 굶어 죽거나 굶고 있는 사람이 불쌍하고 또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옷 한벌 없어가지고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눈이 보이지 않냐는 소경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 소경들이 참 불쌍합니다. 응? 일평생 자리에 누워서 있는 병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부모 없는 고아들 또 외로운 독거 노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식 없는 노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그 사람 안 불쌍한 건 아니에요. 불쌍하지요. 인간적으로 불쌍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고 그리고 또 가진 것 없고 너무나도 어렵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빚의 독촉감을 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또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는 뭐 이런 뭐 종류가 많지요. 불쌍한 사람들의 종류가 많아요. 일일이 다 나이를 할 수가 없이 불쌍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라고 물어서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시대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복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다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불쌍하고 또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지 아니한 사람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럴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하지 아니할까? 그러다 생각해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불쌍한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 육체적으로 장애이거나 또 물질적으로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하고 가부고 지진에 화산에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딸려가지고 그 어려운 막 진흙쿠키를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구촌에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
그래서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목회자 가족이, 목사 가족. 목사 가족처럼 불쌍한 가족은 세상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장애인보다도 불쌍한 거예요.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 최고로 진짜로 불쌍한 사람. 누구냐? 목회자 가족이. 목회자 가족. 그리고 목회자를 둔 부모, 형제. 최고로 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목회자가 가족이 가장 불쌍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신학교 들어왔을 때 우리 신학교 학생이 한 1,500명 정도 됐거든요. 신학생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왜 신학교 왔냐.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목사 사명이 아닌가 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65세도 들어오고 70대도 들어오고 55세도 들어오고 40대도 들어오고 그런 사람 많고. 또 주변에서 너는 신학 가야 돼 하고 고원해서 또 어떤 은사자가 너는 신학 가서 목사 돼야 된다. 그 사명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들어왔던 사람. 또 자기가 원해서 들어왔던 사람. 아니면 자기가 지인들의 그 밀어주는 거 자꾸 강요해서 못 이겨서 가족의 강요에 못 이겨서 신학교 들어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만 안 되면 이러다가 안 되고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 이거 목회자 사명인 것 같구나. 그렇게 점치듯이 점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목회자 가족이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목회자 가족은 그 목회자 가족의 영혼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면 그 목사에게 달려있어요. 인생 종점이 달라져 버려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라져 버려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라져 버려요. 남편인 목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한 목자요, 참된 증인이요, 천국의 정확한 이정표가 되어서 올바른 길로 그 가족들을 인도한다면 아내와 자녀들의 종착역은 반드시 천국이 될 것이지만 이리와 사꾼 같은 그런 지금 목사 밑에 그 가족이 있다면은 그 종착역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 목사가 또 아버지 목사가 또 아들 목사가 손자 목사가 예를 들어 손자하고는 안 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은 요즘은 부모하고도 잘 안 살죠. 그렇지만 부모도 모시고 산 목사들도 있잖아요. 아들 목사가 남편 목사가 또 아버지 목사가 성경대로 공의를 행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랬어요. 내 주인입니다. 내가 섬길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도 그 남편을 존경하기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 자기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해 줘야 될 남편 목사가 혼합주의에 빠지고 또 자유주의에 빠지고 동성연애 찬성이나 하고 WCC 에큐메니컬 운동에 또 가담하고 그 종교 통합 운동에 찬성하고 또 체면술이나 배워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 그래서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젖어가지고 세상길로 나가서 돈과 재물만 알고 명예와 돈과 그런 데만 눈이 밝다면 그리고 자기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약물이들의 구원에는 무관심 무책임하면서 회에 관광이나 하고 즐기고 색이나 탐하고 성격 타락에 빠져 있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남편 목사를 따라서 아버지 목사를 따라서 지옥으로 질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가족의 목회자니까. 그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들 말하니까 가장들. 옛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락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그 가족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였단 말이에요. 목자. 오늘로 따지면 목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 가족 목회자가 바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면 그 가족들은 비참한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 가족들이 나는 가장 불쌍하다. 목회자야 자기 좋아서 하다가 사기치다가 간다고 하지만 목회자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주의 종 가족들은 자기 영혼을 믿고 맡길 목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믿고 맡겨야 될 사람이 자기 남편이야. 자기 영혼을 믿고 맡겨야 될 사람이 자기 아들이야. 자기 영혼을 믿고 맡겨야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예요. 자기 부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목사만 갖고 말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각 가정의 가장들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 세계를 들여다가 보면은 아내와 자식들이 남편 설교에 또 아버지 목사 설교에 큰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 자녀들, 강도사 자녀들, 부목사 자녀들, 목사 자녀들 가운데서 구원 얻기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는가. 나는 오늘날까지 그런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많고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존경스러운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존경받은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니까 오히려 아내가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함부로 하고 뭐 대판 쌈나 보세요. 저런 것이 목사냐 저런 것이 목사냐 이러면서 쌈소리가 단박으로 나와요. 나 그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죠. 내 아버지는 목사니까. 내 어머니는 사모니까. 내 아들은 목사니까. 내 아버지는 목사니까. 내 남편은 목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르고 인간의 기본 도리도 안 지켜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 버림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조차도 내 자기 부모를 주의 종으로 부르게 만들지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게 하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영혼을 책임지고 갈 목자라는 거죠. 네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하늘의 목자, 천국의 공무원,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예요. 내 혈통을 벗어나라, 혈통을 떠나서 그거 바로 돌이켜 말하면 뭐예요? 그 주의 종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럴까요? 아니죠.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자식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몹신 여기고 무시보다가 그 영혼이 버림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또 돌이켜서 말하면은 자기 뭐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나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반문의 의미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네 자녀로부터 네가 존경을 받고 네 자녀가 네 말을 믿고 따라서 너를 따라서 천국 올 수 있느냐. 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지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주라고 했다. 내 주인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내가 섬길 주인이시여.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내 영혼의 주인이시여. 내 영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참된 주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여러분요. 남편이 가정에서 공의를 행하고 버릇없는 아내는 버릇 좀 고쳐가면서 정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부인한테 흠잡힐 것이 없도록 살아가면서 부인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인도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인으로 하여금 아 남편을 주로 칭할 수 있도록 사라처럼 말을 해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은 한국에 있는 산모들 가운데서 구원을 자 거의 없다고. 왜 그러냐면은 남편을 갖다가 사라처럼 아 자기 남편을 주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산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남편도 또 존경할 만한 짓을 한 목사도 없고 또 사모들도 역시 저녁마다 둘이 살섞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좋아요. 부부간에들 무슨 말을 못하랴 부부간에 무슨 짓을 못하랴 그거 해가면서 말이죠. 사니까 어지간해갖고 남편 존경하기라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없인 여기고 무시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질 않고 자기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갈 자기 영혼의 주인으로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들 가운데서도 물론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러지만 사모들 가운데서조차도 구원 얻을 자는 심히 희박하다 희귀할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라가 왜 아브람을 주로 불렀을까요? 당시 아브람은 족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목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람을 주로 부르면서 복종하고 섬겼을까요?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때문에 그 간판 때문에 그 왕이라고 왕이라는 선지자라는 목회자라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 때문에 아브람이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죠. 직분이나 간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남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서 내 영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참된 목자야다. 참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천국의 정확한 이정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책임지고 인도해갈 진정한 천국의 공무원이다. 정말 내 영혼의 인도자다. 가요 천국의 가이드다. 그런 의미로서의 아브람을 주라고 했던 거지. 아 족장이기 때문에 선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족장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려버린 사울 같은 족장이라면 사울 같은 왕이라면 엘리 같은 제사장이라면 거짓 선지자 같은 발람 같은 선지자라면 사라가 그 직분과 그 간판 때문에 주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브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람과 함께 했고 아브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상식에 맞든 안 맞든 계산에 맞든 안 맞든 도리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내가 섬길 주인이라고 내가 섬길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정말로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과 자기와 또 같이 살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와 그들의 그 가족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브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네?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이름 불러 기도해야 되고 죄 지을까 싶어서 벌벌 떨어야 되고 죄 지을 때마다 눈물로 눈물로 곤면하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곤면하고 그래가면서 목자의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가족이 따를까 말까 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 하는 행동 보세요. 어디 가족들이 따를 만한가 말이죠. 응? 가정에서 성경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설교를 한다면 아내와 자식들은 절대로 그 설교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목회자들이 착하게 뭐냐. 내가 목사니까 내 사모 내 가족들은 그냥 덤으로 다 알아서 천국 가겠지. 그냥 뭐 무대기로 도매금으로 구원 받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아니에요. 이 목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아내라도 자기의 자식이라도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아내, 그 가족들, 성도들보다도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자기 아내와 가족이에요. 자기 영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부모들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이죠. 그런데 가족들에도 무관심 무책임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그 영혼들의 고초가 굉장히 말할 수 없이 많지요. 내가 이 광야의 소리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광야의 소리 카페에다가 올렸었거든요. 올렸더니 막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서 여러 군데서 이메일이 왔어요. 전사님 우리 남편은 동성연애자 찬성파입니다. 내 남편은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여신도와 몇 사람과 놀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신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지금 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전사님 글을 읽어보니 100% 맞는 말인데 그럼 나는 다른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나에게는 영원히 구원이란 것은 없는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아주 그냥 절절하게 편지가 와요. 이걸 읽어보고 말이죠. 카페 글을 읽어보고. 나는 목사 사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입니다. 아니면 또 100명, 50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300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7, 800명 모입니다. 그래가면서 그런 사모들한테서 그렇게요. 참 그러다 저 영혼의 영혼 구원에 불타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절규 자기 영혼에 대한 절규 같은 절규에 같은 그런 글 있잖아요. 그런 글이 와요 나한테. 차라리 평신도라면 차라리 내 가족의 내 남편이 목사가 아니라면 그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라도 훌쩍 가버리면 되는데 자기 목사가 그 담임 목사자니 담임 목회자를 놔두고 사모가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해서 그 목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은 목사를 내가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라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또 자기 남편 목사는 목사대로 나를 개망신시켰다고 자기를 휘어잡을 거고 그러니 다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쪽지가 오고 얼마나 그 영혼의 절박함을 그 영혼 구원을 얻고 싶어서 자기 뭐 남편이 목사라면 자기 영혼은 저절로 구원 얻겠지 하고 사모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 글이 맞다 그거예요. 내 말이. 내 말이 맞다 그거예요. 이럴 때는 과연 내가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남편은 집에 오게 되면은 어떤 집사 어떤 장로 돈 많아. 개 탔대. 그 개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 앞에 내게 만들까. 그런 연구도 한다는 거예요. 개 탔다고 적금 탔다고 그러고 해가면서. 또 집 팔았대. 집 얼마 주고 팔았는데 뭐 주고. 부동산이 어떻고 뭐 그 사람 땅이 얼마 있고 그런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할까 그런 연구도 한다는 사모도 있더라고요. 자기 목사가.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시골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목사 담한 사람이 이 한국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고 쪽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알지요. 근데 그런 남편 따라 살면은 100% 지옥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족들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요. 이 가족들은 그래요. 가족들은 육신을 파니 목사를 통해서 육신이 편안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깨에 힘을 주고 그냥 만족할지는 몰라도 그 영혼들은 그 목회자 가족들의 그 영혼들은 육신 생활의 풍요로움과 만족함을 안겨주는 목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진실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 같은 목자, 사도바울 같은 목자 그런 목자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근데 그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육신이 깨닫지를 못해. 자기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 영혼이 못 깨달으니까 영혼의 그 바라는 바를 못 깨달으니까 육신은 그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족들의 영혼들이 바라는 목사가 되려면은 정말로 그 영혼들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온 올라까지 그 아내가 얼마나 뒷바라지하면서 자식 낳고 살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왔어요. 그 고마운 아내에게 무엇으로 선물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믿고 따라진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정말로 영혼 구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서 저 영혼들을 끝까지 내가 천국으로 인도해 가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저들에 대한 내 보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자기 집안 식구 한 명 이름 불러 눈물로 기도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보는 앞 모든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렇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렇다. 모든 송사에 있어서도 공의를 행하면서 겸손의 본이 되고 회개의 본이 되고 충성의 본이 되고 정직의 본이 되고 성실의 본이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이 되고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가지고 만약 그 나가서 자기가 지켜 행한 것을 지켜 행하면서 그것을 설교로 한다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얼마나 그 설교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얼마나 그 설교에 감동과 은혜를 받고 얼마나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집에서 자기 아버지 하는 짓거리 보니까 자기 사모라는 자기 어머니 하는 짓거리 보니까 존경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도 설교는 거창하게 잘해. 모든 성도들은 그 목사의 설교만 듣고 참목자다. 봐, 성경대로 가르치네. 회개를 가르치네. 그러고 보니까 전 목사 참목자네. 전 목사 말이 100% 맞는 말이네 해서 도매금으로 그 사람이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자라고 그냥 평가를 해버리고 많은 점수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설교하는 그 내용에다가 설교하고 있는 자세, 태도에다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논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논밭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반영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저 목사 모른다. 나는 저 목사를 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지요. 설교 입으로 나온 설교? 아무리 죄짓고 오만 잡지를 다한 목사라도 설교만큼은 거룩하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갖고 하지. 뭐 다른 것 갖고 하겠어요? 뭐 팔만 대장경 갖고 하겠어요? 불전을 가지고 하겠어요? 유교 도덕 철학을 가지고 하겠어요? 성경 가지고 하지요. 그래 성경 성도들이 볼 때에는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그 목사님 말에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전 목자 참이다 아니다 거짓이다 그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위 말이죠, 행위.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은밀한 가운데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과 거룩으로 정말 사느냐. 아니면은 사람만 모르면 돼.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돼. 사람만 속이면 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런 신앙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의 종들은 사생활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아야 돼요. 공생활로 살아야 돼요. 목사들은 공인인 거예요. 부목사도 전도사도 신방전사도 교육전사도 다 공인인 거예요. 그럼 사생활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 거룩한 믿음,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거룩한 가운 입고 주일날 설교할 때만 얼굴 내밀고 거기에 목회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한 사생활 비밀 보장이에요. 철저한 사생활 비밀 보장이에요. 사람 앞에 사람들에게 들켜서는 좋지 못한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목사하고 같이 살아봤나요? 1년을 같이 살아보고 2년을 같이 살아봤어요? 아니면 한 달을 같이 살아봤어요? 설교 한 편 가지고 그 목사 참목자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가 천국 공무원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잘 인도하고 잘 양육하고 잘 먹이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서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양무리를 단 한 명도 축내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지 하는 사상을 가지고 목회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설교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아, 저 설교를 들어보니 저 설교가 옳다. 나 저 설교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고 삶의 현장 속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 행하면서 지켜 행하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뭐가 좀 마음에 찡 오고 감동이 되면 아, 설교 은혜 받았다고 성령이 아주 그냥 감동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야, 그거는 자기의 감정이지요. 예? 하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자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칼날처럼 꽂혀 들어와야 돼요. 막 비수가 꽂히듯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겠다 하는 각오와 결심이 서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가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언제나 그 말씀대로 정직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삶의 현장 속에까지 그 설교가 옮겨질 때 그 설교가 능력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만 말하면 문 열고 나가면 다 몰라요. 안 지켜요. 물론 설교자가 은혜롭게 아무리 능력 있게 해도 지킬 사람 지키고 안 지킬 사람 안 지키지만 그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지키는 자가 다섯, 여섯 명만 있고 세 명만 있어도 그 설교는 성공적인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는 가정 목회자는 목사들도 포함하고 여러분 다 여러분들 포함한 거예요. 가정 목회자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게 돼야 되고 남도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부모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 부모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밖에서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말이죠. 많은 사모들과 그리고 주의 종 자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은 남편 설교에 은혜 받고 있습니까? 남편 설교 듣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통에 잡아간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남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나쁜 습관, 나쁜 성격 고쳐가면서 모든 죄를 다 끊어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설교를 듣고 통회하고 잡아간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설교에 정말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철저한 회개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그 사모들과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물어본다면 어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희귀할 정도로 몇 명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설교를 할 준비를 할 때에는 그 아내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어요? 자기가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흠을 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공명정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교 목적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 가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와, 저 설교 은혜했다. 예수님께서 설교 한번 하시게 되면 저 말은 하늘의 권세자와 같도다. 권세 있는 자의 말이로다. 그 말이 말이죠.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500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 왜 그런 능력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성령님도 함께 계셔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서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천국의 이정표로서 손색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사모들 가운데서 나는 내 남편 잘 만났어. 내 남편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났어. 내 남편 만나갖고 내가 회개라는 것을 알았어. 내 남편 만났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 줄 알았어. 내 남편 때문에 내 교만이 어떤 것인 줄 알았어. 정말 내 남편 만나가지고 난 새 사람 됐어. 내 남편 안 만났으면 난 지옥 갔을 거야 하는 사모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저 이 가족들은 말이죠. 지옥 가도 지옥의 동반자로서 지옥으로 동반하는 일을 스스로가 자청을 해요. 그 가족들도 왜 그러느냐. 내 목회자는 유명 간판 스타일. 내 목사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 교회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 목사는 너무나 유명하신 사람이야. 아주 유명한 간판 스타일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연봉 많지요. 진짜 참 분목사가 참 운전해주고 여기저기서 뭐 비서들이 뭐 널널하고 경호원들이 널널하고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살다 보니까 그 사모 역시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 그리고 그 자녀들은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됐어요. 이 목회자 가족들은 생활비 넉넉하게 주고 처자식으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전 세계에서 명성 높은 유명대학 보내서 출세의 가도에 세워놓고 자녀들이 원한 대로 아내가 원한 대로 다 해주면 당신 남편 잘 만났지? 당신 나 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야. 맞아 맞아 난 당신 잘 만났어. 당신 잘 만났어. 이렇게 호의호식 살고 있어. 돈이 부족함이 없고 정말 내 자식도 잘 되고 유명대학 보내고 정말 나 당신 안 만났어. 멋져 뻔했어. 나 당신 너무 잘 만났어. 그렇지? 나 잘 만났지? 곧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의 그 사모의 그 교만, 자식들의 그 교만은 누가 브레이크를 밟을 자가 없어요. 그 브레이크를 밟을 자가 없어요. 그 사모들은 말이죠. 손에 물 하나 안 미치죠. 김장 다 해주지요. 고추장 다 담겨주지요. 된장 다 담겨주지요. 고기 사다 주지요. 양념해서 다 갖다 주지요. 기른 것이 없도록 뭐 과일이며 부달고 육회 공군으로 따져가지고 과일 채소 있고 뭐 곡식 말 할 것도 없이 뭐 약초까지도 한약까지도 넘치고 넘쳐버리죠. 넘치고 넘쳐버리죠. 뭐가 기른 것이 있어요. 다 청소 다 해주지요. 가정부 다 있지요. 비서 다 있지요. 뭐 자가용이 멧돼지요. 얼마나 호의호강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무슨 황후나 된 것으로 알고 있어. 황후. 황후가 된 줄, 왕녀가 된 줄 알고 있어요. 공주, 왕자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횡포가 심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요, 그 교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학생들 다 성,
공식적으로 가지고 놀아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인천인가 뭐 어디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목회자 자녀들이 그 교회의 영혼들을 다 버려놔버려요. 그 성도 불쌍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성적으로 다 버려놔버려요. 왜?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결혼.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건 비밀로.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한두 여자가 아니라 여기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죠. 나도 저 사람한테 당했어. 나도 저 목사님 큰아들한테 당했어. 나도 목사 작은아들한테 당했어. 나도 당했어. 미투 운동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같이 뭐 신림동에 살 때 그 적은 교회. 잘해봐야 한 400명, 500명 모인 교회에서도.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뭐 좀 잘못했다면요. 그 목사 자녀들이 밭길로 막 차버려요. 따귀를 치고 말이죠. 얼마나 행포가 심한지 말이죠. 그 강포함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교만함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 자녀들 교만? 목사가 알아야 돼요. 목사가. 자기 자녀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아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목사를 떠나서라도. 자기 자녀들은 다 정직하고 자기 자녀들은 다 죄 안 짓고 사는 줄 알아. 근데 자기 자녀들이 살인마가 있고 자기 자녀들 가운데 성폭행자가 있고 자기 자녀들 가운데 살인강도도 있어요. 근데도 자녀들의 행방을 제대로 아는 부모가 없어요, 이 땅에. 그래가지고 그 누구 때문에 그런 호의호식을 하고 호강을 하고 살아요? 불쌍한 양머리들이 먹을 건 먹지 못하고 자고 싶은 잠 못 자고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그래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11조만 바치나요? 헌금의 가짓수가 30가지가 넘어요. 봉투가 한 사람당 30개씩 30개가 넘는 봉투를 갖고 다니면서 그 봉투를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에? 거기다가 뭐 장로 된다고 몇 천만 원 내라 뭐 어떤 데는 1억 내라 하는데 1억 권사 시켜줄 테니까 뭐 몇 천만 원 내라 뭐 안수집사 시켜줄 테니까 뭐 몇백만 원 내라 몇 천만 원 내라 어떤 교회도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리스트가. 그리고 그 양무리들 때문에 양무리들이 내는 그 불쌍한 그 정말 피가 묻고 땀이 묻은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강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보고 무식한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본 줄 아세요? 교회 건축해 보세요. 진짜 돈 많고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돈 그렇게 많이 안 내요. 사회도 보세요. 사회도 구제연금 같은 거 그런 헌금 같은 거 내는 사람들 보면은 콩나물 팔아서 김밥 팔아서 매덕 그동안 모았던 거 평생 모았던 거 그 노동자들 했고 했던 거 땀 흘리고 그 어렵게 온 사람들이 목돈 내죠. 진짜 있는 사람은 인색에서 잘 안 내요. 그렇게 그 어려운 성도들 돈을 모아갖고 호의호식하고 자식을 가르치고 호의호강을 했으면 그 성도들한테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고 뭐 하나라도 들어오고 선물라도 들어오면 뭐 산더미처럼 막 추록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큰 교회들은 이승을 누구에게 놓아줘야 되나 누구에게 이것이 선물이 필요하나 다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싹 불러들여다 놓고 이 선물은 여기한테 합당하겠다. 이 선물은 여기 가정에 합당하겠다. 이것은 이 가정에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싹 좀 놓아주고 좀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버렸겠냐 그 말이요. 목회자들 자녀들의 그 횡포가 교회마다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 자녀이다 보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고소도 못하고 당하고 말이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금쪽 같은 자식들 데려다가 애기배 놓고 그런 일들이요. 목회자 아들들이 그렇게 중고등부 유초등부 학생들을 다 건들어. 이루를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교회마다. 그 자녀들 가운데 또 동성연애 자는 없나요? 목사들 뭐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냥 목회자들의 그 가족은 그저 의식주 문제로 풍요롭고 자기만 행복하게 해주고 그냥 만족하게 해주고 그냥 넉넉하게만 해주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르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감지덕지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행복해. 웃음이 그냥 누구처럼 말이죠. 귀에가 걸렸어. 입이 귀에가 걸렸어. 행복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육신은 그렇게 해서 행복할지 몰라도 그 영혼은 구원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목회자와 그 가족이라고 나는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 기준에서 어긋나고 성경에서 어긋난 목사들, 세상과 하나가 된 목사들, 색을 즐기면서 돈과 재물을 탐하는 목사들, 종교통합운동에 앞장서고 가담한 목회자들, 세상 풍족함에 안주하며 거기에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는 목회자들, 성경대로 살지도 않고 회개도 모르는 목회자들, 화목이 없는 목회자들, 성도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목회자들,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없는 목회자들, 거짓 능력과 거짓 예언을 일삼는 목회자들, 체면술을 행하면서 성령이라고 사기치는 목회자들, 방언을 가르치며 예언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돈과 재물에 눈이 먼 목회자들, 명예와 인기를 선호하는 목회자들, 성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목회자를 자기 남편으로, 남편 목사로, 아버지 목사로 뒀다면 그 사모와 그 자녀들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실패 인생이에요. 인간 실패예요. 그들은 비록 성도들의 대접을 받고 살지라도, 성도들에게 추앙을 받고 살지라도, 돈과 재물에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지라도, 귀공자 노릇하며 살지라도 그 영혼은 심히 비참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차라리 평신도였다면 자기 영혼을 책임져들 목회자를 찾아서 딴 데라도 간다든지 딴 교회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 자녀들은 자기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라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모는 다른 교회로, 자기 본교회 목사를 놔두고 자기 남편 목사를 놔두고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 말이죠. 사모와 자녀들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그래 왔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가 이런 목사고 자기가 봐도 아닌데 하나님 벌써 보실 때 오직 하겠냐. 그런데 이 뭐 우리 목사님은 돈만 좋아하고 명예심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성경 연구 싫어하고 등산하기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맞따라 길 따라 다니기 좋아하고 해외여행 좋아하는데 절대로 신앙생활 뭐 기도하고는 담싸부렸다. 회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 줄도 모르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목사인데,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됐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됐는데 내 속으로 막 들으면서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너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남 이렇게 가르치냐, 너 가정에서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너 가르치냐, 그렇게만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내 남편 목사를 따라서 내가 천국을 가고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 저 방법을 좀 가르쳐주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내가 그래서 기준을 세워놨어요. 자기 남편이 본교회 목사님인데 본교회 성도들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안 가고. 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이제부터는 사모 자신이 내 카페에 들어와서 글을 읽어봤으니까 내 카페대로 회개하는 방법 그대로 철저하게 나를 잡아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목회자가 안식일도 못도 팔고 뭐 야유 예배 드리고 뭐 스포츠를 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킨다고 내 카페에 들어와서 다 읽어봤으니까 기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는 절대 거기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말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따르지 말고 자기 신앙 거기서 나 홀로 신앙 굳건히 지켜라. 몸은 교회 안 갈 수는 없잖아. 사모가 예배 참석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모가 교회 안 나왔네? 그러면 안 되니까 교회 나가더라도 딱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라. 첫째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세 번째,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교훈이 뭔가. 그렇게만 찾아라. 그러면은 귀신한테도 배울 것이 있고 불교, 힌두교, 무당한테서도 배울 것이 있는데, 불신자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는데, 아무리 이단 교주가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주위 보지 말고 그 사람 교세, 그 사람 교단, 그 사람 교회, 그 사람 명예, 그 사람 인기스타, 간판스타 보지 말고 그 설교 가운데서 내가 회개할 것이 뭐냐? 첫째, 내가 회개할 것이 뭐냐? 찾아라.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찾아라.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뭔가? 찾아라. 이 세 가지만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듣는다면, 그 듣고 행하고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목회자 밑에 있어도 반드시 구원 얻는다. 반드시 구원 얻는다. 그리고 신방 가서도 한 영혼 병든 사람 가면은 한 영혼 이름 불러 기도하면서 신방 가서도 내 가르치고 있는 광야의 소리 카페를 소개를 하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라. 그대로 가르쳐라. 목사님은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했다. 그 비교실을 가르치지 말고 또 가면 그 목사님한테 가. 뭐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또 가서 목사하고 하나가 돼서 사모 가서 이런 소리 했다 가서 또 가서 고자질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가르쳐라. 그냥 담임 목사 비교해서 가르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게 틀렸어. 이게 맞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나중에 큰 대환란 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내가 가르친 거 내 강의 소리 들어가 봐라. 거기 진짜 참 들을 거 배울 거 많다. 그렇게 소개하고 내가 가르친 거 그대로만 일러줘라. 그러면은 하늘의 상급도 크고 구원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법을 내가 내려줬어. 방법을.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글로 써가지고 이 세 가지 기준으로다가 설교 듣는다면 이만희가 설교를 했던, 이재록이가 설교를 했던, 문선명이가 설교를 했던, 조용기가 설교를 했던, 누가 설교를 했던 이 세 가지만 기준에서 듣는다면은 그 신앙은 좌로 나오려나 흔들리지 않는다. 첫째로 뭐라고요?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그 설교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찾아서 회개해라.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감사할 제목을 찾아라.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교훈이 뭐냐? 교훈만 찾아라. 그러면은 귀신이 와서 설교를 해도 미혹이 안 넘어간다. 나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전집사님은 내 글 읽어서 다 알 거예요. 다 읽었을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단 사입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구원 얻는다. 오늘 이 설교는 내가 작심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주의종 가족들 그리고 또 자기 남편이 장로고 자기 남편이 안수집사고 자기 남편이 사회에 뭐 교구장이고 그냥 국장이고 뭐 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 가정에 있는 가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그 가족은 비참하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남편이 가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아내의 그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원망불평이 있고 너랑 싸우겠죠. 또 아내가 먼저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회개도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알아가지고 남편을 이끌었어요. 자식을 이끌었어요. 그러면은 그 가족의 영적 목회자가 누구냐? 먼저 믿은 그 사람이 영적 목회자, 인도자예요. 그 영혼들의, 그 가족의 영혼들의 목회자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믿었느냐?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어도 개떡같이 믿는 사람이 불쌍하다. 그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목회자. 세상과 하나가 된 목회자. 세속화되어버린 목회자. 그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 목회자 밑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들이다.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어떻게든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이 가장 노릇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 노릇은 못할 때에는 그 세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누가 설교를 했든지 내 설교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이 뭐냐? 내가 감사할 것이 뭐냐?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교훈이 뭐냐? 세 가지만 중심으로 하고 그 목회자의 매력이나 인물이나 그나 유명 간판이나 교세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말고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뭐냐?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교훈이 뭐냐?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왜 목회자한테 빠지냐 그거예요. 왜 목회자한테 맹신맹정이 되냐 그거예요.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행위와 비교해 보면서 성경대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영혼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내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더라도 여러분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그 기준만 세워서 어느 목사 설교 듣든 어느 것 하든 그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은 여러분 영혼은 보장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방법을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육비에 새기고 잘 박힌 나사목과 같이 박혀서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헛지은 목사에게 넘어가고 유명 간판 스타급에 넘어가고 큰 건물에 넘어가고 교세에 넘어가고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영혼 구원, 내 영혼 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목회자들이 깨닫고 모든 사모 그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서 이것을 기준삼아 신앙생활에서 다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